주작과 관종 커플이 또 한 번 관종짓을 해 논란인데요. 지난 6일 밤 함소원의 남편 진화가 자신의 SNS에 함소원이 떴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는데요. 사진의 진화는 눈 및 코에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진화는 그가 배우이기 때문에 모함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나는 8년 동안 너무 피곤했다. 정말 피곤하다라는 문구를 남겼는데요. 이로 인해 함소원의 가정폭행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역시 관종과 주작 커플 아니랄까봐 해당 게시물은 돌연 삭제한 뒤 제가 오해의 글을 잘못 썼다. 함소원은 나쁜 사람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 보냈다라고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해당 글은 함소원의 SNS에도 게재하며 진화 씨도 좋은 사람입니다. 놀라셨을 당신들을 위해 보냅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대중의 관심을 억지로 받고 싶은 것인지 좋은 일도 아닌 항상 구설에 오를 만한 일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폭로하고 이후 바로 아니었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결혼 후 여러 차례 불화설로 화두에 오르기도 했던 부부, 지난해에는 함소원이 이혼을 선언하는 듯한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다음날 이를 번복, 현재 이들 가족은 중국 광저우로 이사한 근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은 잊혀지려고 하면 어그로는 기가 막히게 끌고 없었던 일로 하면서를 반복하는 게 관심 자체를 가지지 않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